부부잖아. 네. 남자 여자가 바뀌었어. 어? 맞아. 성격도 바뀌고 여기가 여자고 여기가 남자야 되고 이렇게 바뀌었어. 그치? 이게 남자가 더 꼼꼼하고 여자는 덜렁덜렁대고 그래야 돼. 그러니까 추닥추닥 맞아. 여자가 남편을 보면 답답해 죽겠어. 뭐라고? 참을성이 없어. 그치? 답답해 죽겠어. 저 성격 급하고 너무 느긋해가지고. 그리고 여기는 느린 게 아니라 꼼꼼한 거야. 아 그래요? 너무 느긋해가지고. 꼼꼼하고 이래서 둘이 남자 여자가 바뀌었다 이 소리가 나와. 어? 결혼을 했다고 그래도 투덕투덕이 많아. 다툼이 많다고. 성격이 어? 반대여서. 당연히 그러지. 여자가 좀 여자다워야 되고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니까 여자가 남자를 보면 답답하고 남자가 여자를 보면은 뭔 여자가 저래 이 소리가 나오지. 어? 네. 그래서 저 뭐야 잘 살려면 어? 잘 살려면 잘하세요. 나는 내가 봤을 땐 좀 위험해. 두 사람이. 왜냐면 여자 성격이 이 입에다가 이렇게 뭐를 속에다가 담지를 못해. 맞아요. 갖다가 뱉어야 돼. 말을. 이렇게 생각 없이 뱉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쪽에서 들어주는 것도 한도가 있지. 그치? 한계가 있단 말이야. 들어주는 것도. 그러다 보면 자꾸 싸우고 싸우고 하다 보면 떨어져 헤어져 이렇게 나온다고. 여자 입에서. 그래서 참을성이 없고 근데 많이 참는 편이어서 답답할 것 같긴 해요. 이제 오빠도 오빠도 참는 게 좀 힘들어. 아니 답답한 정도가 아니지. 그치. 지금 결혼은 했는데 속으로 다 둘 다 실망하고 있다 소리가 나와. 그쵸? 뭐 솔직하게 얘기해. 괜찮아. 내가 그냥 두 사람 마음을 다 읽고 있으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성격이 워낙 반대다 보니까. 연애할 땐 좋았지. 연애할 때는 그치? 연애할 때는 내가 안 갖고 있는 걸 남자가 갖고 있으니 그렇고 남자는 또 성격이 쾌활하고 이러니 좋지. 근데 같이 부부가 돼서 같이 이상을 맞춰서 살아갈라 하니 너무 안 맞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이 부부는. 그죠? 그래서 위태한 부부다. 위태로운 부부다. 제가 결혼 전에 저는 혼자 점을 봤어요. 아, 딴 데서 본 얘기는 할 네? 필요 없어. 그때는 궁합이 되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뀔 수가 있는. 안 바뀌어. 거기 잠, 그러면은, 안 바뀐다 그러면은, 지금 내 말이 맞아, 그 말이 맞아. 그치? 안 맞는 부부가 결혼을 한 거지. 말하자면, 연애할 때는 다, 똥싸도 이쁘고, 그러는 거야. 그치? 근데 결혼을 했을 때는 이제 현실이잖아. 같이 한 방향을 보고 같이 가야 되잖아. 근데 여기는 방향이 너 따로 나 따로야. 부부가. 너는 너 나는 나야. 같이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뜯어 고쳐지냐면 안 뜯어 고친다고. 안 고쳐져. 여자도 안 고쳐주고 남자도 안 고쳐주고. 둘 다 고집이 세요. 맞아요. 그렇게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그냥 같이 있으면 남들이 봐야 되니까 그냥 하지만 두 사람이 있으면 내가 봤을 때 두 사람이 같이 있는 경우를 보면 완전 찬바람 싱싱이 나. 찬바람 싱싱이 나. 대화를 길게 못 한다고 두 사람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쵸? 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 이혼 안 하고 살려면 자식이 아직 없지. 자식이 아직 없어. 왜? 자식이 둘 사이가 진짜 좋으면 여기 승지급한 여자가 자식을 빨리 갖자고 하겠지. 그죠? 근데 경제적인 거나 어떤 거는 핑계로 보이고 네. 어떤 지금 뭐 현실적인 거나 어떤 거를 봤을 때 핑계로 보이고 그건 아니다. 서로 각자의 다 다른 생각들이 있다. 서로. 네. 응? 누구, 한 사람만 지금 일방적인 게 아니라 각자의 생각이 지금 따로 부부지만 이렇게 따로 돼 있어. 뭔지 알겠어? 네. 안 바뀐다는 거. 바뀌지 않는다는 거. 두 사람 다. 그게 문제야. 서로 누가 하나 양보하고 합의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남자 쪽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사주팔자야. 그래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그치? 그래서 남자는 어떻게 보면 집중력이나 뭐나 이런 게 참 좋다. 그리고 또 여자 쪽은 승질이 남의 밑에 못 있는 승질이란 말이야. 남이 나를 간섭하고 뭐하고 이거를 못 보는 승질이라고. 그렇게 내 어부라고 살아야 되는 사주팔자는 거. 그치? 그럼 사업을
그렇지. 하는 게. 그렇지. 어? 그런단 말이야. 너무 성질이 급해. 맞아요. 어? 참을성이 없어. 응? 참을성이 없어나서 승질도 급하고 어떤 뭐라 그러지? 직장을 다녔었으면 직장 생활도 안 좋았을 거라는 거야. 어? 구설시비가 많았을 거라는 거야. 그 전에 간호 쪽은 그래도 한 2년 반 정도? 그냥 무난하게 다녔던 것 같은데 미용 쪽은 제가 원래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해서 그런지 좀 안 맞는 거예요, 성격이. 그냥. 왜? 거기는 다 직성이 센 사람들이잖아. 그쵸, 그쵸. 그러니까 직성에서 티격이 나니까 그러는 거야. 네.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어?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했을 때 내가 내 장사를 하는 게 더 편한 사주 팔자다. 그럼 장사를 어떤 쪽으로 하는 게? 하던 걸 해야지. 미용. 응? 그쪽으로 해서 그냥 하라고.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야지 직장을 다시 들어가고 이거는 어려워. 커피숍이나 이런 거는? 아 커피숍 하려면 돈 많이 들잖아. 돈 벌어서 해. 그런 거 좀 나쁘지는 않은 거.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거 사람 누구 해서 야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런 거는 아주 잘 어울려. 그치만 네 내가 이거 할게요. 제가 이거 먼저 할게. 이거는 본인하고는 아주 안 어울리고. 많이 고쳐. 승진물이 다 못됐어. 어? 못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나쁘게 얘기하자면 굉장히 이기적인 여자야. 어? 미안해. 남편인데 욕을 막 해. 남편 속시원해. 알고 있어가지고. 남편은 속시원할게. 그치? 이게 어떻게 보면 배려심이 굉장히 약해. 약해. 그치? 근데 남편이라고 배려심이 크거나 이러면 안 그래. 그치만 저보다 훨씬 세요. 어? 어? 그렇지 않아. 뭔 얘기인지 알겠어. 오케이. 이 남편 같은 경우에는 내가 꼽히면 그 아주 천천히라도 끝까지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급한 본인이 봤을 때 속 터지지. 그쵸. 그래. 참, 이 맞지 않는, 결혼생활 했는데 잘해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좀 맞지 않는 성향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서 고생한다, 이 말이야. 지금. 그래서 본인들의 지금 뭐 직장 다니고 앞으로 공부를 계속 해나가고 본인은 그렇게 해나가면 되고 그 본인도 그렇게 해나가면 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부부의 연을 맺었잖아요. 그죠? 본인들이 가장 빨리 풀어야 되는 숙제와 본인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점은 두 사람의 화합이에요. 합이라는 얘기예요. 두 사람 가정이 편해야 본인이 공부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거고 앞으로도 네. 그치? 할 수 있는 거고 또 본인은 남편을 봤을 때 본인은 어떻게 돼? 본인이 남자를 끌고 가려고 그러면 안 돼. 근데 끌고 가려고 그 따라가자 하니 못한다고 그걸. 근데 지금 남편이 그러시 본인을 끌고 가고 하지도 못하고 그게 문제야. 그게. 그래서 그거를 좀 조심해야 된다. 두 사람이 부부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줘라. 네. 어? 네. 둘이 싸워서 이기면 뭐 할 건데? 응? 둘이 고집피워서 하면 뭐 할 건데 그거 둘이 누가 하나가 아유 그러는 쟤는 성격이 그러니 그러니 해. 그래서 두 사람 다 내 스스로가 느껴야 고쳐지고 그래야 바뀌는 사람들이야. 응? 이게 스스로 반성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부부면 서로 책임감을 갖고 결혼을 하잖아. 그죠? 서로, 아, 그냥 뭐 좋을 때면 사랑이 어쩌고저쩌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 평상시에 좋아야지. 이게 딱 합이 돼야죠. 그게 가장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심해야 된다. 자, 물어볼 거 물어보세요. 자식은 언제쯤 갖는 게? 아직 갖지 마, 아직. 아직은. 안 가는 게 언제쯤 가는 거는 아직 안 나오는 거예요? 생각은 아니, 본인들이 거. 이거부터 자라라고 부부간에 앞부터 자식 나면 그래서 이혼 나면 뭐 할 건데 애까지 저기 할 일 있어? 앞으로 지금 본인들이 지금 결혼을 해서 지금 3년을 안 넘겼어요? 네 아직 그쵸? 네 그러면 앞으로 2년 더 살아보고 와인은 그때 생각해도 돼. 아이들이 아직 젊으니까 알았지? 그럼 그 자식운이 좀 있나요? 자식운은 있죠.
두 사람 다에 자식은 있어요. 있는데 2년을 더 살아보라는 얘기는 뭔지 몰라? 이해가 안 돼? 저는 이해는 그쵸? 저는 이해는 갔어요. 그쵸? 그러니 2년을 더 살아보라. 그럼 아직 늦지 않아. 그러면은 2년 안에 본인이 해야 될 거, 본인이 해야 될 거를 좀 해나가면서. 그쵸? 그러면은 뭐 자식이 나도 경제적인 것 때문에 뭐 때문에 힘들진 않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2년 동안 살아보면 두 사람이 어떤 결론이 나올 거다. 그때 가서 자식을 갖든지 해라. 건강 같은 거는? 건강은 괜찮아. 나 둘 다 괜찮아. 다행이야. 건강은 괜찮아. 알았지. 두 사람 다 좀 바꿀 게 많으니까 많이 조금 바꿔. 이게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이게 거꾸로 됐잖아? 그게 이렇게 다시 뒤집어져야 돼. 그러면 살아. 근데 거꾸로 된 게 안 좋은 거예요? 아니, 그렇게 돼야지. 내 어떤 성격이나 내 성향이 그대로 가니까 여기가 이렇게 바뀌잖아. 남자 여자가 바뀌는 어떤 역할들을 하잖아. 그거를 성향들을 바꿔야지. 근데 점사라는 걸 좀 처음 봐서 그렇긴 한데 그 말씀 주시는 중에 제가 궁금한 걸 그냥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건강하다고 하셨는데 저나 지금 배우자나 술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도 그쪽으로 약간 조금 지식이 있는데 둘 다 지금 알코올 중독이 심각한 정도이고요. 저는 그쪽 공부를 조금은 했어서 둘 다 지금 알코올 중독은 좀 심한 정도고 그래서 건강이 좀 걱정이 됐던 건데 그런데도 건강이 괜찮게 그러면 알코올 중독이라고 그래서 간이 썩어서 막 술 많이 먹어도 괜찮은 사람은 괜찮고 그치?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들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면 저는 알고 있는데 아니 어쨌든 술을 먹잖아 그치? 술을 끊어야지 자식을 낳고도 술을 이렇게 먹을 거냐고 그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건강은 두 사람 중에 누가 암이 걸린다든지 뭐 이런다든지 이건 아니야. 생명의 위협까지는 없다. 그리고 술 끊어. 둘 다 맨날 술 먹고 그건. 그리고 또 말씀해주신 것 중에 이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뭐 바뀔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게 좀 있어요? 그건 본인들이 해야지. 내가 어떻게 바뀌라고 뭐 맨날 쫓아다니면서 야 하지마 하지마 그래? 그러니까 제가 이걸 여쭤본 것도 그 어느 점사는 처음이기는 하지만 좀 비슷한 소리들까지 이제 주변에서 저희도 들어본 적이 있기는 있던데 그러니까 뭐 서로 바뀐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를 뭐 종종 들어봤는데 바꿀 방법이 떠오르지가 않아가지고 서로 노력하라고 했잖아. 네네. 서로를 보면서 배려하고 노력하고. 그렇지. 없지 뭐 다행히 생각했다. 내가 얘기 다 이래서 물어볼 거 없어. 더 물어볼 거 없어? 없어. 이 집은 그게 가장 중요해. 그래서 빨리 그거 고쳐야지. 다른 거 백날 물어봐야 소용없어. 어? 두 사람들이 사는 게 너무 개차반이라는 얘기야. 어? 정상적인 부부,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고 사는 부부 이런 모습으로 안 보인다는 거야. 문제 있잖아. 그럼 본인들이 문제가 뭔지 본인들이 자신이 더 빨리 알고 잘 알겠지. 그걸 고쳐야지 나한테 방법이 있냐고 물어보면은 서로를 보란 말이야. 그럼 사업을 만약에 제가 하면은 언제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제가 우선 일을 해야. 아 일을 해 돈이 있어야지 아직 멀었어. 아직은 아니에요. 빨리 일을 해야 저도 4년 뭔가. 더 4년 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계속 집에 있으니까 더 뭐라 하는 것 같고 해서 저도 좀 뭔가를 해야지 좀 덜 할 것 같아가지고. 야 직장은 다녀 어디를 우선 다니고 나중에 그게 나. 4년 더 있다가 해. 진짜 집에만 있으니까 더 예민하고 한 것 같아. 저 원래 이 나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집에 있으면 안 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제 일을 하긴 할 건데. 그래. 아무래도 하다가 나중에 내장 살아 벌어. 아니면 이제 그렇게 한 곳에 오래 못 있으니까. 아시겠죠? 저는 좀 재능이 있을까요? 아니 돈 벌면 쓰기 바쁜 사람들이 무슨 재능이야. 그게 많이 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새는 거는 내 사주에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가 아니라 벌어서 쓰는 사람들은 없는 거야. 내 사주에 뭐가 있어. 버는 대로 쓰는데. 안 그래? 네, 맞아. 그럼 내가 돈을 벌고 싶고 저축을 해야지 뭐를 벌어서 뭘 사고 하잖아. 그게 본인들이 씀씀이를 줄여야지. 안 그래? 네. 재물운이라는 게 뭐야? 내가 그만큼 노력하고 재물을 챙기고 재투자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사주에 있어서 그건 그 사람들 노력한 거잖아. 네. 그냥 생긴 게 아니다고. 그게 본인들도 마찬가지라고. 버는 대로 써버리는데 무슨 재물운이 있어? 그러면 저도 혹시 뭐 사업이나 그런 거 없어? 그런 건 그냥 회사 다니는 거지. 그 뭐 이직 수나 그런 거는 좀 없어. 그냥 이 회사에서 그냥 그냥 다녀. 그게 제일 회사 옮기고 싶어 거든요. 안 돼. 옮겨도 똑같아. 기술 배우거나 그런 거 하면 기술 안 돼요. 공부하라 그랬잖아. 그 제가 명칭은 어떻게 나 그냥 말해봐. 네, 명칭 어떻게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이렇게 2년 잘 내가 잘 살아 보라잖아. 아까 분명히 얘기했잖아 조장이. 네. 위험한 부부다고. 저도 그럼 여기 됐을 때 좀 저 궁금한 점이 많긴 했거든요. 그래서 좀 다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상 될지는 몰라도 그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일이 그 뭐 사업이나 그런 거 말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 일이 좀 있어요. 그게 잘 될지 뭐, 안 될지. 뭐를 생각하냐? 법적인 겁니다. 뭐 법적인 거고? 아 얘기를 하면 빨리빨리 해. 말씀드리면 조금 그래서 뭐 불법적인 거? 저는 불법을 저지르진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피해자고 그래서 누군가를 이제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뭐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뭐 법으로다가 뭐 소송 네. 건다고? 네. 아 그렇게 얘기를 해. 뭐 법적인 뭐 일이 아니라 다른 일이라고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그럼 법적으로 해야 될 건 법으로 해야죠. 그게 진행이 잘 될지 아니면 누군가한테 도움을 좀 받아야 할지 그게 좀 본인이 해. 그냥 누구한테 도움 안 받아도 돼. 제 스스로 그냥 하면 될까요? 그럼 그 주변에 이제 좀 제 스스로 진행을 스스로 하는데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 주변의 지인을 도움을 받는 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아니, 도움 못 받아. 아, 도움 못 받고. 그냥 혼자서 하는 게 알겠습니다. 됐죠? 이제 나중에 둘이 뭐 하면 한번 전화해서 조금 그래갖고 오세요. 알았지? 네.